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경북 김천시 대덕수양관에서 3차 김천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몇 차례 지나간 뒤 맑은 날씨 속에서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김천에서 열린 3차 여름 캠프에는 보금반과 실버보금반이 개별적으로 열렸습니다. 실버보금반에선 기쁜 소식 제주교회 심성수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보금반은 기쁜 소식 전주교회 장영철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금반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참석자들을 위해 세례식이 열리면서 그 기쁨은 배가 됐습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사함 깨끗이 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와서 세례를 받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다 사함 받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진짜로 이 교회를 와서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돼 가지고 더욱더 내가 한마디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 시작되는 신앙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입니다. 오후 시간 그룹 교제는 성도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교회 지체들을 이번 수행에 와서 같이 보니까 서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도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어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내 관점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이 다 함께 드리는 저녁 예배. 교회별로 준비한 트루스토리와 합창에 성도들은 즐거워했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온 청년들의 공연에 더 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사흘간 저녁마다 말씀을 전한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 뛰어넘고 이겨냈던 간증을 전하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형편과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내가 보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도 보여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내 판단을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참 속고 살아왔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행복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3차 수양회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9일 토요일, 성도들은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과 함께 3차 여름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4차 여름 캠프는 다음 주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강릉과 김천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굿뉴스TV 김정훈입니다.